오늘 같이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삼성 글로벌 현장에서 또 삼성 유럽에서 글로벌 IT 강자들하고 애플이나 노키아, 소니 강자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문화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들과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또 우리가 또 사랑받고 또 좀 품격 있게 우리가 우리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화와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혹시 축구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스날에 여러분들 아스날에 띠에리 앙리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띠에리 앙리가 프랑스 사람인데 그때 띠에리 앙리 뭐 감독 선수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국가 대항전인데 그 아스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응원하는 거죠. 얘 정신 나갔나?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고 제가 첼시 후원할 때 보면 첼시 팬들은 죄송합니다 표현하게 자기 피가 파랗다고 생각하고 속옷도 파란 옷으로 다 입어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로는 이 종교 이상이다. 축구를 통해서 소비자와 하나가 돼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축구 마케팅 또 첼시 스폰서십을 했게 됐고 첼시는 뭐 우리 짐작하시겠지만 삼성하고 칼라도 같고 또 프리미엄 이미지도 있고 그때 서로가 1등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뭐 마케팅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대박이 났던 이런 첼시 마케팅이었고요. 우리 소비자들 마음에 좀 다가갔으면 이 다음에는 좀 더 품격 있고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은 좀 명품이라 그럴까 이런 브랜드가 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문을 두드린 곳이 영국 왕실입니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삼성 제품이 왕실에 어떻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를 제안을 했고 또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려 그러면 텐더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해서 저희가 입찰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서 영국 여왕이 거처하시는 5개 공식 궁전에 한 200개 삼성 제품을 처음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고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경합해서 받을 수 있는 영국 왕실 브랜드 로얄 워런티 문양을 저희가 받게 돼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번 약간 삼성의 명품 브랜드의 그 이미지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법인장으로 회사가 보내서 이제 프랑스 법인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첼시 스폰서십 하듯이 훌륭한 요리사, 뛰어난 요리사와 엠베서더를 맺어서 그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자 또 우리 미슐랭 가이드 같은 이런 가이드 책자가 있는데 그 샹페라라는 요리 가이드 회사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또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요리 경연대회 하는 것을 삼성이 후원하자 그 세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했었고요.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첼시에 얼마나 축구에 영국 소비자가 미쳤듯이 프랑스 사람들은 요리에 너무 열광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도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 마케팅 한다 그러고 문화 쪽에 여러 행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이 밤을 꼬박 새워서 올라이스로 문화 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 이제 뉴 블랑쉬라고 해서 뭐 우리 올라이시죠. 백야 축제를 하는 행사인데 파리의 그 상징인 시떼섬과 생루이 섬을 잇는 파리의 정말 심장 같은 곳이죠. 그 다리를 우리 삼성의 그때 LED TV로 그 전시 예술을 하는 걸로 공모를 했고 당선이 돼서 시떼섬을 저희가 LED TV로 불을 밝혔던 사례입니다. 이때 한 200만 명이 시민이 파리 시내를 나와서 구경했다는데 이런 배지를 나눠줬습니다. 야광 배지를. 그 뒤에 프랑스 언론이나 또 한국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 제목을 뭐로 했냐면 200만 명 파리 시민을 삼성 세일즈맨으로 만든 아이디어 돋보이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대상도 탔는데 아무튼 프랑스인이 열광하는 문화축제에 저희가 밤을 밝혔던 사례고요. 저희는 박물관을 그러면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안내 책자가 있는데 한국어가 당시 별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기업 홍보도 홍보지만 한국인으로서 이건 절실히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한국어 관람 가이드도 후원했고 이거는 이제 이런 오르세 박물관인데 그 관람객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IT 기기를 많이 제공을 했고
이런 박물관들과 교감하는 저희가 이유는 삼성 제품, IT 제품 딱딱하게 보지 말고 우리 삼성 제품은 너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하나의 예술품으로 좀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했던 그 여행기에 제가 꼭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류가 돼야 초인류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현지의 그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의 소비자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얘기했지만 남과 다름을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세트를 갖는 것이 초인류를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서 성공하겠다는 뭐 학교든 나라든 어디든가 가져야 될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뛰는 무대가 글로벌이면 글로벌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 주인 행사하면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분들이 아 이게 내 거다, 내 회사다, 내 일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글로벌에서 우리 꿈과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삼성이 도전할 그 당시 아까 인류에서 초인류로 가기 위해 했던 그 과정이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마하경영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월드베스트는 아닌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베스트를 끊임없이 우리가 벤치마크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막 따라서 갔는데 비슷하게 갔는데 초인류 명품 기업들은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 5년 뒤 우리가 도전하는 회사, 뭐 학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카이스트의 명품대학 초인류 도전 너무 멋지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